성분 표시를 봤더니 14가지의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채소와 같은 자연 재료로 만든 라면들 역시 분말류를 비롯해 39가지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스프에 든 첨가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고 스프가 없는 사리 라면을 살펴봤습니다.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많이 들어간다고는 들었는데 그렇게 살 때 생각해 막 아 이게 막 식품 첨가물이 40가지가 들어갔어 이렇게 보고 사진 않죠 그냥 뭐 무슨 맛 라면이 맛있다 이건 맛없다 이거는 내 맛이 맛있다. 과자나 음료수에도 식품 첨가물들은 예외 없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식품 첨가물들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걸까요? 국민들의 식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북 오송에 있는 식약처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첨가물로 어느 나라든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허가된 것들 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하다는 식약처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방부제인 안식향산 나트륨, 소르빈산, 발색제인 아질산 나트륨, 타르색소 등은 과다 섭취 시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표백제인 아황산 나트륨은 순환기 장애, 감미료인 아스파탐은 고혈압 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안전성 관리도 의문입니다. 얼마 전 식약처는 사용해서는 안 될 방부제 소르빈산이 사용돼 젓갈 식품을 판매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데도 소비자들은 안심할 수 있을까요? 우려하지 마라! 우려하지 마라! 우려하지 마라! 소비자들은 첨가물의 불안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첨가물로 고통받고 있는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이 초등학교는 특화된 아토피 치료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특별히 식품 첨가물에 대한 수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식품 첨가물 수업을 왜 하는지 학생들의 얼굴을 보고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과자에 든 첨가물을 특히 주의시켰습니다. 과자는 먹고 싶지만 먹으면 안 좋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으면 좀 아토피가 심해지거나 심하게 간지럽거나 그래. 먹고 싶은데 참아야 돼요. 왜? 가끔 그래도 먹어본 적 없어요? 먹어본 적 있는데 그때마다 너무 간지러워서 계속 안 먹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어요. 과자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이 학교에 온 학생들은 석현이와 유성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전교생 37명 중 24명이 도시에서 온 아토피로 고통받는 학생들입니다. 학교는 그래서 특별히 먹을 것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이 과자나 음료수에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말에 아빠를 만나러 이제 나가죠. 그러면은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할머니가 만나면 또 뭘 주고 친척들 만나면 또 뭘 주고 하니까 이렇게 먹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첨가물이 함유된 음식을. 그럼 이제 월요일부터 또 다시 이제 안 좋아서 뭐 긁고 잠 못 자고. 우리는 다시 마트를 찾았습니다. 식품 첨가물 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열량과 성분에 대해선 앞면에 함량까지 적혀 있지만 첨가물은 뒷면에 조그만 글씨로만 표시돼 있을 뿐 함량 정보는 없었습니다. 어린이들의 간식거리인 소시지는 아주 작은 글씨로 첨가물을 표시해 읽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분을 살피던 중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아질산 나트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소시지에도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전문기관에 아질산 나트륨 사용이 기준대로 사용됐는지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분석 결과 7개의 소시지 중 2개의 소시지에서
성분 표시에 표시돼 있지 않았던 아질산 나트륨이 검출됐습니다.